환영합니다. 허경영 프레지던트 TV입니다. 오늘 주제는 DNA에 관한 질문입니다. DNA는 현생의 내 습관, 행동, 병들이며 우리 뇌에 모두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내생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죠. DNA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내려갑니다. 둘로 쪼개져 첫 번째는 업으로, 두 번째는 죄로 나뉘어집니다. 영혼으로 이어지는 DNA는 내 생에 내게 직접 표현되는 나의 얼굴입니다. 육적인 차원에서는 업으로 자식에게 이어져 병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암, 당뇨병 등등. 즉 죄와 업으로 구분되어 내생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생에서 DNA에 기록된 우리들의 질병, 행동, 습관들이 어떻게 내생에 나의 자식들과 내 자신의 내생에 이어져 나타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재님을 만난 인연들은 이 카르마의 법에서 제외되어 직접 백궁으로 가게 되는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요? 금생의 DNA가 다음 생에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죠? 영혼으로도 이전이 됩니다. 알겠죠? 자기의 한 행동이 DNA야. 그래서 DNA는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업으로, 하나는 죄로. 죄로 쪼개진 거는 자기가 가져가요. 여러분은 백궁에 가니까 관계없죠? 여러분은 백궁에 가니까 관계없는데 다른 인간들은 백궁에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 지워봐. 아, 이거 지워. 아까 그 영상. 금생의 질병이 DNA에 기록되어 가는 거는 자식한테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밥만 많이 먹고 남한테 뭘 주지 않고 욕심 많이 내고 이러면은 DNA가 거기 기록되겠죠? 그래서 자손 대대로 고혈압이 내려가. 자신 대대로 유기, 희귀병이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으로 두 개 다 가져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DNA가 여러분은 한 군데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DNA가 실제 물질로 내려가고 하나는 영혼으로 따라갑니다. 그 영혼으로 따라가는 내가 가져가는 거야. 내가 전생에 선생을 했다. 술을 안 먹었다. 그러면 내 DNA는 다음에 좋은 집안에 좋은 DNA를 가져와요. 알겠죠? 전생에는 A형이었는데 A형이면서 착하게 살았다. 그럼 다음 생에는 몸을 건강하게 O형으로 바꿔줘요. O형으로 바꿔주면서 DNA가 더 좋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DNA 그거는 수정이 아닙니다. DNA가 더 좋은 집안 DNA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금년에는 머슴으로 살았는데 다음 생에는 재벌 아들로 태어나요. DNA 바뀌었죠? 이렇게 영혼이 가져가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지가 낳은 자식이 가져가요. 그거는 업입니다. 업. 내가 너무 맛있는 것만 먹었다. 그러면 당뇨병 유전자를 아들이 가져가. 내가 유방암이 걸렸다. 그러면 영락없이 자기 딸이 유방암이 올 확률이 높아 안 높아요? 이렇게 DNA는 물질로도 따라가고 영혼으로도 따라간다는 거. 그냥 물질로 따라가는 건 업이에요. 내가 택시기사를 하다가 사람을 치워 죽였다. 그러면 무슨 DNA가 자식한테 내려갈까요? 자식한테 그 업이 내려가겠죠? 네. 자식한테 내려가는데 자기는 뭐예요? 공포 DNA를 가져가요. 충격을 받았잖아. 그럼 다음 생에 얘가 깜짝깜짝 놀래요. 간질 같은 걸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업장을 지었는데 그걸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지은 거는 항상 자식이 가져가요.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모르고 죽였다. 그러면 자식이 가져가요. 그 충격을. 그러니까 자식이 그 피해를 몽땅 물려받아요. 내 업장을. 내가 잘못한 거. 그거는 자식한테로 가고, 그건 업의 업. 내가 직업 때문에 생긴 거야. 그거는 내가 안 가져갑니다.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게 자식한테 갈까요? 안 가요.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일 때 잔인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간질이 와요. 다음 세상에 갔을 때 여러 사람 앞에 망신을 당해야 돼. 완전 범죄를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느낀 고통을 자기가 매번 수시로 언제 겪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니까 그 전생 업장입니다. 그 DNA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그 요 DNA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져가는데 내가 계획적으로 잘못한 거는 내가 가져가고 내가 모르고 잘못한 거는 자식이 대대로 내가 유방하면 일부러 걸립니까? 뭘 잘못해가 걸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버릇 때문에 잘못된 병이 왔으니까 자식이 가져간 거야. 알겠죠? 근데 내가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해코지 하거나 이래가 진 죄는 자식이 가져가나? 안 가요. 내가 가져가. 그러니까 죄는 죄와 업은 다릅니다. 죄도 짓지 말고 업도 짓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 없죠? 이제 졸업했어요. 천사 에너지 들어가라. 건강 에너지 들어가라. 120년 살아라. 자, 흑행님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